기본 15문제는 좀 평이한 문제입니다. 근데 다섯 문제는 국어 국가직에 준하는 심도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78점에서 80점 정도가 컷이었습니다. 여학생 한 명은 합격했는데 그보다 점수가 좀 낮은 점수로 합격이 됐고, 양성평등제에 의해서 여성 인력이 약 20% 뽑았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보다는 여성 지원자가 점수가 조금 낮게 됐습니다. 시설관리직은 어차피 국어 경쟁공채와 거의 같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구분은 없습니다만, 상반기라고 시험을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반기는 10월 달에 우리 경쟁공채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역사가 이제 2회입니다. 2회인데 문제가 전기이론 쪽에서 한 다섯 문제 정도 어려운 문제가 포진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런 문제를 기본으로 공부를 하고, 기초적인 부분은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실시되는 경쟁공채 시험 수업 대비에 반해서 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원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평형 삼산식 Y결선 부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요령을 봅시다. Y결선, 승간전압입니다. 승간전압이라면 기호를 전압이니까 V고, 선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VL로 표시하고, 173.2의 극좌표 0입니다. 이런 건 한번 받아 적을 때 3상이니까 좀 쉽게 100 루트 3입니다. 173.2는 100 루트 3. 극좌표 0도입니다. 그런데 선전류가, 선전류 IA가 20의 극좌표 마이너스 120입니다. 이때 Y결선 한상 임피던스를 찾아라. 자, 문제풀이 방법을 접근을 해봅시다. 최종 지문이 한상 임피던스를 찾아라.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Y결선. 나머지는 그리지 마시고 Y결선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얘가 임피던스예요. 얘를 묻습니다. 선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니까 20의 극좌표 마이너스 120입니다. 근데 주어진 전압이, 여기 승간전압이 주어졌습니다. 100루트 3의 극좌표 0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회로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게 하나의 단상회로로 바꿔버리면, 얘가 100루트 3이면 이 전압은 얼마입니까? 100루트 3에 루트 3을 나눈 값이죠. 그럼 100이죠? 근데 단순히 100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류 위상이 나와 있죠? 그러면 전압도 위상을 따져줘야 됩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은 100에 마이너스 30도입니다. 이유. 상전압은 승간전압에다가 뭐를 나누는다? 루트 3을 나누는다. 맞습니까? 요 마이너스 30도 되는 이유는 뭐예요? Y결선은 상전압이 승간전압보다 몇 도? 30도 뒤진다. 그러면 결론, 한상 임피던스 ZA는 IA분의 VA다. IA는 20의 극좌표 마이너스 120도. 전압은 100의 극좌표 마이너스 30도. 5의 극좌표 60도.
답의 문제의 답은 몇 번이 됩니까? 5의 극좌표 60도 1번이죠. 자, 내가 응용형 문제를 내겠습니다. 만약에 한상의 리액턴스 값은 얼마인가? 저항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다시 써. 5의 코사인 60도 플러스 J의 사인 60도가 됐어. 저항은 2.5 플러스 J의 2.5 루트 3의 리액턴스를 갖고 있다. 저거 그 90도 아닌가요? 120에 30도. 아, 요거? 네. 오케이. 90도가 돼야 되네. 야, 그 진도 나오기 전에 이야기하지. 자, 다시. 자, 요 부분 다시 잘라주세요. 다시 한번. 문제에서 선전류가 IA 자체가 20에 마이너스 120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이거 중간에 찾아서 자르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 특히 수치 틀렸을 때 꼭 이야기해줘. 오후 3시는 내가 거의 반은 졸음에 의해서 수업해. 오전 수업하고 오면 힘들어. 자, 평형 3상. 자, 문제 1번입니다. 평형 3상, 3상 Y결선입니다. 선간이 173.2의 극좌표 0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100루트 3의 극좌표 0. 이게 선간전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간전압을 표현하면 VAB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전류 IA가 20의 극좌표 마이너스 120입니다. 얘는 선전류입니다. 근데 물었는 것은 Y결선 한상 임피던스를 물었습니다. 한상이라면 그림을 이렇게 한상처럼 그리십시오. 여기 걸리는 전압이 100루트 3의 극좌표 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20의 극좌표 마이너스 120입니다. R이 있고 JX가 있습니다. 하나의 등가 회로로 고쳐가면 결과 이렇게 걸리는 전압입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얘가 100루트 3의 극좌표 0이니까 100의 극좌표 마이너스 30입니다. 얘는 루트 3을 나눴고 얘는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30도 앞선 이상입니다. 그럼 거꾸로 지금 이걸로 표현하면 상이 선간전압보다 몇 도? 30도 뒤진답니다.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은 0도에서 30도 뒤진 값입니다. 그렇다면 한상 임피던스 ZA는 IA분의 VA이고 IA는 20의 극좌표 마이너스 120, VA는 100의 극좌표 마이너스 30도. 계산하면 5. 뒤에 거 계산하면 플러스 90도가 됩니다. 플러스 90도면 요 값은 나중에 보면 5의 코사인 90도 플러스 J의 사인의 90도가 돼서 결과 이 회로는 J의 5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라면 이 문제를 내놓고 부하는 1. 순저항 부하이다. 2. RL 직렬회로 부하이다. 3. 유도성 리액턴스 부하이다. 4. 용량성 리액턴스 부하이다. 답은 3번. 유도성 리액턴스 부하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90도가 안 나오고 임의의 각이 나온다면 실수부 허수부가 나와 있죠. 실수부는 무슨 값? 저항값. 허수부는 리액턴스 값으로 답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한 번 더 거꾸로 낸다면, 지금 현재 복소 임피던스와 선전류 값을 주고 승간전압을 물을 수도 있겠죠. 임피던스의 선전류를 비교하면 상전압이 나와요. 그 상전압에다가 루트 3을 하고 플러스 30도를 하면 다시 승간전압이 나타나져요.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냐, 전류전압 임피던스는 마음대로 조절할 줄 알아야 돼.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문제를 똑같은 조건에서 Y결선이 아니고 델타결선일 때 어떻게 답해야 될 것이냐. 델타결선이면 지금 선전류가 120에 마이너스 120이죠. 그러면 상전류는 루트 3분의 20 마이너스 150이 돼야 되죠. 델타일 때 상전류가 선전류보다 30도 뒤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에 절대 만족하지 마라. 스스로 변형을 자꾸 시켜봐라. 이해 됐죠? 자, 1번 통과합니다. 2번 가겠습니다. 어떤 자기 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을 찾아라. 옳지 않는 거. 자, 1번. B1과 A2의 합성 인덕턴스는 B1과 B2를 연결한 합성 인덕턴스보다 크다. 그림을 한번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환상 절친 코일에 요렇게 N1이 있고 A1이 있고 B1이 있습니다. 여기는 요렇게 들어왔어. 뒤로 감겨 나오고 위로 올라왔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B2입니다. 얘가 A2고 요 방향은 이렇게 되고 요 방향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1번 B1과 A2를 연결했다. B1과 A2를 연결했다. 무슨 결합이에요? 가동 결합입니다. 위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고 위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고 뒤로 나왔습니다. A1, 지금 문제가 B1에서 A2를 연결하면 합성 인덕턴스는 가동결합입니다. 그러면 얘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2배의 M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B1과 뭐를 연결했어요? B2를 연결했어요. B1과 B2를 연결하면 무슨 결합이에요? 차동결합입니다. 차동결합은 L1 플러스 L2에 마이너스 2배의 M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보다 얘가 이거 4의 만큼 더 큽니다. 1번은 틀렸던 내용입니다. 2번. 한 개의 코일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상호유도 인덕턴스와 다른 전류의 변화량에 비례한다. VL 이꼴 R DT분의 DIT고 VL 이꼴 M DT분의 DI1입니다. 그래서 전류량에 비례한다. 맞습니다. 자, 4번 교류 전압을 변성할 수 있고 이걸 변압기에 응용할 수 있다. 건수비를 이용해서
교류 전압을 변상할 수 있고 변압기에 응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3번 문제를 봅시다. N1 대 N2일 때 L1의 자기 인덕턴스는 L2의 몇 배이다. 권수비 N1과 N2가 2대 1일 때 자기 인덕턴스 L1은 L2의 몇 배이다. 2배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몇 배입니까? L은 환상철심일 때 인덕턴스는 μs n을 제곱돼요? 그럼 이게 두 배니까 네 배 되죠? 4배가 돼야 된다. 환상 솔로레이드의 권수비와 인덕턴스의 관계. 환상 솔로레이드에서 인덕턴스는 길이의 반비례하고 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여기서 M은 상호유도 회로이고 결합계수 L1 곱하기 L2고 K는 1보다 적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 K가 1일 때 완전결합이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한번 봅시다. 똑같은 크기의 인덕턴스를 갖고 하나는 가동결합이고 하나는 차동결합일 때 K가 1이라면 차동결합과 가동결합의 인덕턴스의 차는 얼마입니까? 자, 말뜻을 봅시다. L0 가동결합일 때 L1 플러스 L2 플러스 2배의 M인데 같은 크기는 L 플러스 L 플러스 2배 K의 루트 L 곱하기 L. K가 1이면 얘는 4L이 됩니다. 맞습니까? 차동결합이면 L1 플러스 L2의 마이너스 2배의 M이 되고 L 플러스 L 마이너스 2배의 K가 1이고 루트 L 제곱이 됩니다. 고로 0이 됩니다. 두 개의 차는 몇 L이 나옵니까? 4L이 나온다. 3번 갑니다.